자,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Train is on astronaut. astronaut 써볼까요? A S T R O N A U T. 그래서 on astronaut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Train 누구니? 그래서 영어로는 Who is Jane? Who is Jane? Who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요. 무엇? 그렇죠. Jane은 무엇이니? 그래서 What is Jane? 자, 근데 이건 직업묻기 표현이니까 What is Jane? 이것보다는 Jane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직업묻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인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요. 이제 제인보다는 좀 더 나은 질문은 제인 뭐하니? 어 제인은 우주 비행사야. What is to Jane? 이렇게? To What is to Jane?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했는 것 같은데요? 제인 두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요? 토스 제인 토스 제인 두 그래서 이거 완성시켜 주세요. 이제 다 했으니까. What does Jane do? 이거는 이거 할 때도 했습니다. Okay, 상대방 직업 묻고 답하기 이런 거 다 배웠던 건데요. Okay, 영어로 쭉 얘기해 주세요. What do you do?
I'm cool. Okay, 직업 묻고 답하기. What do you do? I'm a baker. Okay, 이거 처음 봤나요? 아니요. 게다가 가장 이상한 건 이런 이게 이 세상에 뭐야? 이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그 제이 나만 길어봤자 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어떤 방법을 어떤 라인을 타고 가면 됩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면 됩니까? 그 하다시 터즈. 근데 무슨 제인 둡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니가 하니가 두유라고요? 응? 자, 니가 한다. 누가 다 하네요. 이것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갑니까? 하다시 두. 그럼 두 속에 두가 숨어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해야 돼요? 무슨 두유입니까? 두유는. 두유두지. 그러면서 맨날 이거 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가면 됩니까? 하다시 두. 그래서 네가 좋아한다는 You like. 이 표현은 like 속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는 like로 보이는 거고, 이 표현은 하다란 뜻을 가진 두 속에 하다시 두가 숨어 있는 거고, 두 속에 두가 숨어 있고 like 속에 두가 숨어있고, 그래서 네가 좋아하니 you like? You like? 그러니까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제인이 한다 Jane does. 제인이 하니 does Jane do? 제인은 뭐하니 what does Jane do? 제인은 우주비행사예요. Jane is an astronaut. 너는 뭐하니 What do you do?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맨날 물어봅니다. 이거는 You don't do. 맨날 학생들 이러면 선생님이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 You don't가 아니고 you don't do고 do you가 아니고 do you do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녀가 어디에서 사니?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어요?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ust like you. Just like you. She can eat. Take a shower. Go to the bathroom. And sleep.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얘는 없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와. What can she? Okay.
What can she? 맞아요? What can she? 어, what can she? 이렇게? What can she do?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양념만 가지고 국 끓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무슨 시가 있어야 돼,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can she do? What can she do?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She can eat, take a shower, go to the bathroom, and sleep. 그다음에 그래서 이 녀석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계속해서 Just like you, she must 이거 해야 되는데요. 아,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얘는 왜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 아이고 She must careful 이렇게 표현하면 왜 안 돼요? 그 careful 뜻이 조심스러운이란 뜻이니까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조심스러운 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뭐 어땠는데요? She must careful 하면 조심스러워야만 한단데 She must be careful 하면 조심해야만 한다 왜 그랬어? 그게 뭐 어땠는데? 누가 그녀가 다 조심해야만 한다. 그래서 B가 왜 있어야 되죠? 그녀가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어요? 양념시 must. 그 다음은 네가 살을 붙여주세요. 의무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머스트라는 양념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게 뭐 양념을 쓴 게 뭐 어땠는데? 이번 과에 중요하게 해설을 할 때 선생님이 양념 씻을 때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 안 했었나요? 양념시 앞에는 양념시 앞에는 아 양념시 뒤에는 양념시 뒤에는 그 비동사의 원래 형태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안 했나요?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누가 하다시 하다시를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와야 하며
양념치 뒤에는 조심스러우니 오면 안 되고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며 그것을 사용할 때도 원형으로 사용해야 된다. 내가 언제 양념치 뒤에 비동사 원형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어? 그러면은 니 말대로 하면 이런 표현 해볼까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She must go.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언제 양념치 뒤에 비동사가 원형으로 사용한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되고 비동사 am, is, are의 원래 형태가 원래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비동사를 써야 할 상황인데 앞에 양념치가 있다면 그 비동사를 내가 애초에 비동사가 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비동사가 왜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는 왜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양념치 썼으면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careful은 조심스러운이니까 조심스럽다를 만들어서 양념치 뒤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비동사인데 she를 쳐다보고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규칙 또 다른 규칙이 하나 더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오케이.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말로 만들어지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치일 때 묻는 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When must she be careful? When must she be careful?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careful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먹을 때 어때야만 합니까? 가 되겠죠? 네.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여기 careful이 왜 들어갑니까? careful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오케이. 그녀가 먹을 때는 어때야만 합니까?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If not her food will float or what? Food will float or what? In the spaceship. 오케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은 완전하게 고쳐주면 만약 그녀가 뭐 먹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네. 여기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She must She is careful. 그렇지. She isn't careful. 그럼 이거는? If not, she is careful. 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if she isn't.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If she isn't careful. 그래서 얘가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음식이 우주선안에 떠다닐 겁니다. If not,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음식은 우주선에서 떠다닐 겁니다.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음식은 우주선 안에 떠다니게 될 겁니다. If not, her food. 네?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음식은 우주선 안에 떠다니게 될 겁니다. 또 해야 됩니까?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 She is careful. 네. 그녀가 조심한다를 만들라고 하죠. 조심하죠. She isn't careful.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음식은 우주선 안에서 떠다니게 될 겁니다. If she isn't careful,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Okay. 그러면 her food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우주선에 떠다니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영어 표현? What?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주선 안에 떠다니게 될 것일까요?
나이스 씨. 아, if she isn't careful. 그렇지. 오케이.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주선 안에서 떠다니게 될 건가요? If we're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if she isn't careful. 뭔가 이상한데요? 응. 다시. 응. What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if she isn't careful? What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if she isn't careful?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자, 이거 하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궁금하다고 했을 때 다른 질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주어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순이 변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문이죠. 이 자리에 그냥 보안만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Okay,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bathroom.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Hey. 얘가 듣고 싶어요? 그 우리말 질문은 뭐죠? 그녀 자신을 변기에 묶는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그녀는 무엇을 묶어야만 하니? 그건 이게 궁금할 때겠죠. 이들아 듣고 싶으면 이들아 듣고 싶으면 어디? 이들아 듣고 싶으면 뭐?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대답이 듣고 싶어요. 변기에 그녀 자신을 묶는다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녀는 어디에다 묶어? 네.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요. 선생님이 타이에다 밑줄 긋고 붉은 글씨체로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다시. 하다시가 궁금하대요.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응. 화장실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어, 자기 자신을 변기에 묶어야만 돼. Tie herself to the toilet. 그래서 What? What should she do? 오! In the bathroom.
와우,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하다씨가 궁금하면 뭐하고 뭘 쓰면 된다, what하고 do를 쓰면 된다고 그랬어. 뭘 해야. 근데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다들, 아니 양양 양양씨 should가 사용됐으니까 she should를 should she 하면 이게 올 거고요. 하다씨 궁금하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변기에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she do in the bathroom? 했더니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in the toilet. 오케이. 계속해서 At bedtime, she must. She must tie herself to the bed. I at you. Or sleep in a bed. 어디가 틀렸게? 선생님이 지금 몇 년째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맛 양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또 아 she may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는 묶어야 할 수도 있다? 묶어야 할 수도 있다? 그녀는 묶어야 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양념을 써야 되네요. 이건 무슨 맛이 나냐? 얘는 이렇게 표현해. 그녀는 묶어야 할지도 몰라. She may have to tie. 얘 어디서 배운 적 있죠? 이거 뭘 하면서 배웠어요? 해보 네 가지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뭐라고 배웠는데요?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must 뒤에 하다시 온 거하고 똑같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설마?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she may must tie 이건 왜 안 된다고 그랬더라? 그 양념씨 두 개 쓰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걸로 대체한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묶어야 할 수도 있다. 어, 그녀는 묶어야 할 수도 있어. 추측과 의구가 동시에 두 가지 맛이 되기 때문에 she may have to tie고요. she must tie가 무슨 뜻이냐고요. must가 무슨 맛 양념이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됩니까? must 뜻이 뭐예요? 이것도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끝. 그녀가 먹을 때 그녀는 조심해야만 한다. must가 그래서 무슨 뜻이고 무슨 맛 양념이에요? 뭐 해야만 한다. 오, 무슨 맛 양념이에요? 한글을 왜 이렇게 기억 못합니까? 의무라고요. 의무. 어? 너는 조금 이따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만 한다. 이런 거. 네.
의무 맛이에요, 의무 맛. 여기 무슨 의무 맛입니까? 이게 어? 묶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게 의무 맛입니까? 추측 맛입니까? 어? 어, 묶어야 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맛이 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추측. 그러면 당연히 she must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아예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She may. 왜 하다가 맙니까?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계속해서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오케이,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다고 했더라? 이거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다 했더라.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엇은 약간 힘들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어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는 어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는 어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는 없죠. 무엇이 약간 힘드니? What is a little hard? 그것은 약간 힘들어. It is a little hard. 그것이 뭐냐고. 무엇이 지금 약간 힘들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그것이 뭔데? 어, 해설할 때 다 설명했던 거 또 설명해야 됩니까? 끌 것 같으면 회수를 뭐하러 공부합니까? 했던 거 그대로 또 할 것 같으면 읽기 연습할 때도 했어, 해설할 때도 했어. 어? 이런 거 안 했어요? 유조선에서 사는 건 약간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이거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상관없겠다. 우주인이 되는 것은 약간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또는 뭐를 이 자리에 또 뭘 써도 됩니까? 밥 먹을 때 조심해야만 하고 샤워할 때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 물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 하고 잠을 잘 때 아, 화장실에서 변기에 묶어야만 하는 거 그리고 잘 때 침대에 자기 자신을 묶어놔도록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야만 하는 것은 약간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안 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고쳐주세요. 네. What is the little hard? Head.
people in a spaceship, each of a little heart. 그 다음 뭐라고? Each a little heart. 이걸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다 얘기해 줬습니다. 네. 헤이, 그래서 잘 열심히 생각해서 잘했어요. 잘했는데요. 얘를 쓰고 싶잖아요. 얘를 써도 되는데요. 얘를 쓰고 싶으면 얘가 뭐니까? 공감되는데. 어. 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돈 만드는 데스를 중학교 가면은 뭐뭐뭐라 그런대요. 접속사요, 접속사. 네가 접속사를 쓰기로 했지? 그럼 접속사 쓸 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접속사를 쓰면 어떤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접속사 썼을 때 규칙은 뭐예요? 또 그림 그려줘야 돼요? 왜 누가 다? 어? 그래서 이거 뭐 그러면 that 뒤에 leave가 in 한다예요? 네가 하고 that을 쓰고 싶잖아? 어 그러면 뭐 이런 걸 넣어주든지 그녀가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라도 해주든지 그래서? She that lives is...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우주선에 사는 것은 힘들다 이랬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가 도대체 왜 있어야지? 난 왜 있어야 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지금 이거 뭘 지우고 대신 쓴 거 아니에요? 네. 어?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대신 쓴 겁니까? 그거. 어? 근데 얘는 왜 또 있는데 도대체? 그녀가 우주선에서 살기는 약간 힘듭니다. That she lives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우는 우주선에서 살다라는 표현을 우주선에서 사는 것 만드는 방법을 이미 선생님한테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우주선에서 살다. 우주선에서 산다. 우주선에서 사는 것. Can live in a spaceship. That을 쓰겠다고? 그러면 얘도 쓰고 맞춰줘야 되겠네. 우주선에서 산다. Live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것. To live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들다.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게다가 이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 더 가르쳐줬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들다.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a little hard? What is a little hard? 했더니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오케이. 그 다음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뭐야? 다리 빼줬다. 예, 그래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는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다고 하던가요? 우리말로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질문 하나 끼워 넣어 주세요. 왜? 문장으로 얘기하셔. 왜 행복하니? 누가? 제인은 왜 행복하니?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she have to? 이렇게.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 3년 해야 돼요. 그녀는 왜 행복하니? Why is she happy? 그녀가 매일매일 아름다운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Why is she happy?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탈당 앞까지 당하실 거잖아요.